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염색약, 머리카락 염색 후 탈모가 생겼어요. 편의점에서 염색약을 사다가 바른 후한달 동안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습니다. 회복이 될까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염색약으로 탈모 자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용법을 잘 지켜주시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을 해주신다면, 최근에는 또 제품들이 잘 나와서 그 자체만으로 탈모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설명서를 지키지 않으시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염색약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케미컬 번이라고 해서 화학적 화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화상이 두피에 생기게 되면 머리카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표피만 살짝 되거나 뭐 1도 혹은 2도성 표재성 화상만 입으실 경우에는 모낭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아서 관계가 없겠지만 그 이상 된다면 모발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 모낭이 굉장히 가늘고 약한 사람들은 파마나 염색 같은 걸 하시면 그 자체가 염색약이 탈모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빨리 탈모를 빠질 모발이긴 하지만 그걸 좀더 빨리 빠지게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들은 너무 자주 염색 파마를 하지는 마시고요. 필요하면 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탈모가 일단 일어났으면 염색약을 쓰셔서 유전성 탈모도 없는데 탈모가 일어났다면 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기다려서 모발이 나는 게 확인이 되면 모낭은 다친 게 아니고요. 근데 6에서 12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모발이 나지 않으면 모낭이 영구적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회복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모발 이식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해결책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또는 염색약으로 인해서 탈모가 생겼을 경우에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탈모치료 병원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서 진료하고 검사를 받아보시고 현재 상태를 의사에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